거기에서 그 핫플레이스에 모이는 젊은이들과 어울리고 온갖 축제나 파티, 뭐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사람들도 사깁니다. 안녕하세요, 노란경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전자책으로 읽은 노생과 수동원이라는 책이고요. 제인 오스틴이 썼고 이모키님께서 번역을 하셨고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2009년 8월 28일에 출간됐고 원제는 노생거 어웨이 1818년 작품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 펭귄 클래식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몇번 얘기했던 것처럼 50년 장기대여로 돼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열어서 천천히 천천히 읽어보는 그런 재미로 읽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히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책한권다 읽고 나면 다음 책을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하고 눌러보면 지가 알아서 다운로드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일단 다운로드 받아진 다음에 읽고 읽고 그렇게 읽고 있는데 지금 이도 생거수동 끝나고 현재 읽고 있는 책은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돼지? 예, 그걸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도 생거수동의 작가는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을 쓰신 분이죠. 워낙에 그 작품이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살짝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그냥 고전판 로맨스 소설 또는 여주인공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장소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쩌면 저로서는 고전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역시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고전을 재미있게 읽는 게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걸좀 실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거나 아니면 제인 오스틴이 현대에 살아서 현대를 배경으로 이런 소설을 썼다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무대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문화나 이런 것도 전혀 통하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더 재미없다 또는 지루하다 책장이 잘안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렇고 제가 나름 현대사회 식으로 살짝 바꿔서 줄거리를 들려드리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의 중심지가 아닌 그러니까 거리가 먼 지역에서 그러니까 외딴 지역에서 예전보다는 기세가 좀 많이 꺾인 그런 집안에서 뭐 딱히 뭐 이렇게 생활에 제약도 없고 그래서 천방지축 뭐 자유롭게 자란 그런 어떤 소녀가 어느 날 최첨단 패션타운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디쯤 될까요? 뭐 강남 또는 청담 뭐 이런 정도 되려나요? 그래서 그곳에 현재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먼 친척 집에 살면서 거기에서 그 핫플레이스에 모이는 젊은이들과 어울리고 온갖 축제나 파티, 뭐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사람들도 사깁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도 사귀고 그러는 와중에 그 책에서는 그 자기가 사귄 친구의 오빠로다가 그 역할로 나오는데 어쨌든 좀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어떤 남자는 뭐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를 몰고 와서 아 이런 차를 몰고 있어 하면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얻고자 애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좀 무시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이제 제껴버리고 그러는 생활이 일부에 나와요. 거기까지가 일부고요. 파티장에서 알게 된 중년의 군 장성 출신의 어떤 대단한 재력도 보유한 그런 유지를 알게 되는데 그 남자의 초대로 그 사람의 집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의 집을 가보니까 그가 사는 집이 워낙에 이제 유서 깊은 지역의 역사적인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컸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최첨단 현대식으로 내부는 싹다 리모델링 되어 있는 그런 집에 가게 되면서 어떤 역사적인 유물도 좀볼수 있을까 했더니 아쉽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흔적이 좀 남아있는 건 없을까 막 찾으러 다니면서 혼자서 괜히
상상의 나래를 펴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도대체 이 중년의 남자가 이 여주인공을 초대한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여주인공은 고민을 좀 하지만, 영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중년의 남자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어, 급한 일 생겼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여자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실망하고 돌아가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중년의 남자는 여주인공이 되게 대단한 집안의 딸이고 재력도 좀 많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가짜 정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라면 우리 아들과 좀 엮어볼까?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고 나니까 실망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되돌려 보낸 거거든요. 여자는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이없어 하기도 하고 집에서 유기수침해 있는데 그 군장성의 아들 강아버지가 이 여주인공과 맺어주고 싶었던 아들이 갑자기 그녀를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약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아버지도 썩 내키지는 않는데 그래 알았어 결혼해 이렇게 허락을 한다.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이 전체적인 줄거리거든요. 그래서 1부는 이 여자가 변방에 살다가 도심지로 와서 최첨단 유행 거리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2부는 노센고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군장성의 집,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이야기. 그리고 마무리는 결국에는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됐더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책에 등장하는 도심지의 이름이라던가 뭐 등장인물들이 읽었다는 책 제목, 뭐 당시에 유행한 옷차림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군데군데 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시대적인 상황도 지금하고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다 보니까 지명도 그렇고 더 어색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와닿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책이 출간된 당시에 독자들한테는 꽤나 실감나는 이야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에 방탄소년단이 뉴진스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노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소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도 역시 현실을 잘 반영한 그런 이야기니까 되게 재미를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50년대, 60년대 또는 70년대 인기 있던 가수, 노래, 드라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처럼 이게 중장년층이야 공감을 할수 있겠지만 나이 어린 독자들은 사실 실감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거죠. 야, 너 혜은이가 어떤 가수였는지 알아?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동생 아이유쯤 될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일일이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은 1800년대 출간한 책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책의 내용을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가면서 설명해줄 수는 없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실감나지 않는 문제가 좀 있겠죠. 제가 앞서 이제 잠깐 얘기하면서 뚜껑 열린 스포츠카 얘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마차로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지붕 없는 무게 마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뭐 엔진이 몇 개통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차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중장인지 뭐 가격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읽는 내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실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제목만 보고 이 노센고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의 어떤 비밀 이런 거에 대한 추리소설 또는 수도사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면서 상상하면서 읽었는데 앞부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읽다 보니까 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서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이 사실 되게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달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일단 다 읽었다는데 의미를 두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책그 제목이 주인공의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바뀌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일단 고전 클래식이니까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알라딘에서 이책 소개 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에 있는 소개입니다.
지난 1000년간 최고의 문학가 조사에서 셰익스피어에 이어 2위의 자리에 오른 최고의 여성 작가 제인 오스틴의 장편 소설 노생과 수호는 매력적인 여주인공, 재미있는 고딕 호러 소설 이야기들, 밝고 명랑한 위트와 유머를 통해 제인 오스틴 장편 소설 가운데 가장 젊고 발랄하며 긍정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온천 휴양지 바스에서 신나는 휴가를 즐기게 된 17살의 어리고 순진한 캐서린 몰런드는 경박하고 이기적인 이자벨라와 존 소프 남매, 예의 바르고 우아한 헨리와 엘러너, 틸리 남매 등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난생 처음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경험한다. 바스에서 꿈같은 휴가가 끝나갈 무렵 틸리 남매는 아버지 틸리 장군의 저택 노생거 수도원으로 캐서린을 초대한다. 이자벨라가 소개해준 고딕 호러 소설들 영향을 받은 캐서린은 그곳에서 틸리 장군이 저질렀을지 모를 끔찍한 범죄를 상상하며 황당한 소동을 벌임으로써 헨리의 애정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그런 가운데 캐서린은 상상과 현실, 거짓된 친구와 진실한 친구 사이에 차이를 배우며 새롭게 성장해 간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이런 얘기도 있네요. 결혼과 춤의 공통점. 남자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여자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문장이 이 책의 전반적인 기조와도 좀 맞닿는 부분일까라는 생각이 좀 했네요. 제인 오스틴에 대한 작가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775년 12월 16일 영국 햄프셔주 스티븐턴에서 교구 목사인 아버지 조지 오스틴과 어머니 커샌드라 사이에서 8남매 중 7째로 태어났대요.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고 12살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20살이 되던 1795년에는 엘리너와 메리앤이라는 첫 장편 소설을 완성했고 1797년 이 소설은 개작되어 이성과 감성으로 재탄생한다. 1796년에는 직접 경험한 사랑의 아픔을 바탕으로 첫인상을 집필하였는데 소설 집필에 소질이 있다고 느낀 그녀의 아버지는 첫인상을 한 출판사에 보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오스틴은 이후에도 습작과 초기장품의 개작을 계속했다. 1805년 1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3년간 형제, 친척, 친구의 집을 전전하다가 아내를 잃은 셋째 오빠 에드워드의 권유로 햄프셔주의 초턴이라는 곳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1811년 이성과 감성을 익명으로 출판하였고 첫인상을 오만과 편견으로 개작하여 1813년에 출판했다. 1814년 맨스펠드 파크, 1815년 에마를 출간하여 작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으나 다음에 설득을 탈고한 이후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 1717년 샌디션을 집필하고 있었으나 건강 악화 때문에 중단해야 했고 작품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같은 해 7월 42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사후에 노생거 수도원과 설득을 비롯해 개작된 작품이나 생전 습작품, 편지 등이 출간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번역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목희님께서 번역을 하셨고요.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대표를 역임했고 경희대학교 휴머니타스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주디스 버틀러 일기, 젠더 감성 정치, 메트로폴리스의 불온한 신여성들, 팬데믹 패닉 시대 페미스토리노믹스, 팬데믹 이후의 시민권을 상상하다, 실격의 페다고지 등을 썼고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자에 대해 몸 페미니즘을 향해 여성과 광기 등을 옮겼다라고 하네요. 이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재밌어요, 읽어보세요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펭귄 클래식 책들을 읽으면서는 영상에서 재밌습니다, 읽어보세요라는 말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어떤 분위기인지, 그 시절에 젊은 사람들 어떤 분위기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800년대, 1700년도부터 1800년대까지겠죠? 그 시절에 영국의 사교계의 어떤 분위기,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패션에 대한 그들의 감수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놀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인 오스틴의 노생거 수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감사였습니다.